채널 A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은이 학폭, 학교 폭력, 가해 인정을 전면 부인했다. 이가은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은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가은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의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대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가은이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서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은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은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가은 측 입장에 따르면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우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의혹에 휩싸여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가흔의 법률 대리인은 A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선처 없이 끝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가은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공식 입장 전문이다. 이가은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이가은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은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의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가은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도 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훈의 10여 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훈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서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훈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훈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가훈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